퍼플스톰의 니드 포 스피드 핫퍼슈트 정조 인플레이 실황 중계. 이제 화수를 세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 지금에야 몇 화 안 되니까 천천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나중 되면은 이게 몇 화인지 헷갈려서 저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수 말하는 건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보울더 데저트의 체이스 101 경찰편 첫 번째 레이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레이스편과 마찬가지로 이제 엄밀히 따지면 레이스편하고 경찰편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경찰편에서도 경찰편 나름대로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경찰편 역시 만렙은 20인데 아, 레이스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렙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경찰 장비가 뭐 세지는 거야 뭐 경험치 맞춰갖고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레이스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험치를 올리면 좋지만 반드시 올려야 할 필요는 없는 부담스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벤트가 인터셉터라고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레이서 한 명, 쫓아가는 경찰 한 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폭주족들을 최대한 빨리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운의 요소도 많이 필요한 경주라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애초에 제가 경찰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별로 안 좋아하는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는 크라운 빅토리아. 왠지 그 경주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차량 같은데 경찰차로 쓰기엔 좀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 생긴 게 말이죠. 이제 경찰편은 금메달 이런 게 아니고 디스팅션, 메리트, 패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경찰편으로 맞서 보자면은 디스팅션이 골드 메달이고 메리트가 실버 메달이겠죠. 1분 내에 잡으면 금메달인데 기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20초 안에 끝날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문제는 이제 콤마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이벤트는 좀 뭐랄까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파악하고 클리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20초 만에 끝나는 거고 운이 나쁘면은 막 3분 동안 쫓아다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계속 플레이를 하는 그런 괴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가만히 따라가면서 니트로를 충전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부딪혀봤자 깰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니트로만 충전을 하고 있다가 20초 맞춰갖고 그냥 팍 부딪혀주면 돼요. 요런 식으로 한 대 깼고 아이고 20초 넘겼습니다. 안타깝게도 20초는 넘겼는데 여기서 어라? 잘 달렸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부딪혀가면서 체력을 깎고 체력이 빵이 되면 바로 체포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잘 부딪히면 한 방에 팍 무너지면서 여기에 써있는 20초라는 기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제가 니트로를 조금 일찍 쓴 나머지 약간 시간이 오버가 되고 말았네요. 그래도 뭐 금메달은 땄으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일단 경찰편에서도 새로운 차를 주는 걸까요? 네 맞네요. 새로운 차가 풀렸습니다. 스바루 임프레서 STI. 경찰편은 다 경찰차 도색을 하고 있어갖고 별로 새 차를 얻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나지만 말이죠. 아무튼간에 이것으로 다른 이벤트들도 풀렸으니까 경찰편 플레이했으니까 다음편은 레이서편을 또 플레이를 해야겠죠.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